2020년 광주 아시안게임 태경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태경 선수.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110m 허들에서 동메달을 딴 박태경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박태경 선수의 동메달이 더 의미 있는 것은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허들에서 한국 신기록을 7번이나 세운 이연경 선수. 31년 만에 남자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운 김국영 선수. 국내 한 명밖에 없는 10종 경기 김건우 선수. 수많은 선수들이 자신을 넘어선 기록 도전에 굵은 땀방울을 쏟고 있는데요. 스포츠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전했기 때문 아닐까요? 강하게 빠르게 삼성 버블샷 모델 한가인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육상 대표 선수 여러분,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파이팅.